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문. 그리고 사람들의 심장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검은 괴물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문. SCP-1983인데요. 기동특무부대를 동원한 재단의 수많은 탐사시도, 심지어 외벽을 뚫어서라도 진입하려는 시도 등 1983의 변칙성을 파헤치기 위한 재단의 수많은 시도는 모두 깔끔하게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괴물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 1983을 언제까지고 방치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재단은 재단에서 소모품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D계급 인원을 사용해 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동특무부대가 동원되었을 당시 무선통신장치나 카메라는 모두 무용지물이었기에 통칭 D-14134라 불리는 X씨는 25m 길이의 전선으로 연결된 유성 카메라를 지급받은 다음 1983의 정문으로 향했답니다. X씨가 들어간 직후 카메라 영상은 지직거리기 시작했고 전선마저 팽팽해지더니 금세 끊기고 말았는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기대였지만 혹시라도 X씨가 탐사를 끝내고 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재단.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1983의 문은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단이었던 유선 장비를 이용한 실험까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다소 충격을 받고 있을 때쯤 제54전초 기지에 있던 카이 13 요원으로부터 1983의 변칙성이 사라졌다는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1983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문 안으로 거실이 보였고 더 이상 검은 괴물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또한 거실 곳곳에는 카이 13 요원들로 확인되는 유해와 함께 카이 13 소속 버클레이 요원이 쓴 장문의 편지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문이 닫혀진 1983에서 일어난 일들과 검은 괴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1983의 정문으로 들어간 요원들은 마치 여러 장소들을 떼어서 모아놓은 듯한 특이한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부터 쇼핑몰, 그리고 고등학교 등등 분명히 다른 공간들이 조금씩 떼어져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어쩌면 1983과 비슷한 장소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렇듯 상상을 초월하는 넓이의 1983의 내부를 본 요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탐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검은 괴물들과 마주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요원들은 심장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그는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불빛이 있을수록 검은 괴물들이 더 선명해지고 강력해졌다고 말하며 오히려 어둠 속에서는 어둠에 묻혀 흐릿해지고 힘을 잃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의 정체는 그림자 같다는 말을 남겼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몇몇 요원들은 계속해서 1983 내부를 탐사했지만 여러 개의 문을 발견했음에도 빠져나가는 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느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다음 탐사를 이어나갈 누군가를 위해 그들은 확실하게 출구가 아닌 문들을 하나씩 닫아가며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러던 중 심장을 들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검은 괴물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의 뒤를 따라간 요원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일명 둥지라고 표현한 그곳에는 수많은 심장과 빛을 내는 모든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검은 괴물들은 가져온 심장을 그곳에 던져놓았답니다. 그렇게 심장 더미에 던져진 심장은 저절로 뛰기 시작하더니 반으로 갈라지며 새로운 검은 괴물이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검은 괴물이 태어난 심장 뒤로는 심장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괴로워하듯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은 둥지를 보는 순간 멘탈이 박살나 도망쳤다고 말하며 자신이 본 것을 편지로 남기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편지를 읽은 누군가가 검은 괴물들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둥지를 없애줄 것을 바란다고 적혀 있었답니다. 이렇듯 1983에 대한 각종 단서가 적힌 버클레이 요원의 편지, 그리고 D계급 XC의 탐사 시작 몇 시간 후 발생한 1983의 특이성 무효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재단은 아마도 XC가 이 편지를 발견하고는 실제 둥지로 향했으며 둥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겼는데요. 즉, 기동 특무부대도 해내지 못한 일을 D계급 인원 혼자서 해낸 것이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버클레이 요원을 포함한 1983의 단서를 모으기 위해 목숨을 바친 카이 13 요원들의 빛나는 희생도 빠질 수 없는 것은 당연. 이후 재단은 XC에게 뛰어난 공로를 세운 요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재단의 별을 수여했으며, 이는 D계급 인원으로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받는 것인데요.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1983은 평범한 집 그대로이며 완벽하게 무효화된 것으로 추정. 대부분의 요원들이 철수했고 최소한의 인원들만이 남아서 1983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1983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그림자로 만들어진 검은 괴물과 여러 공간을 훔쳐 만든 1983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